저희 8주 동안 할거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보여줄게요. 8주 동안 이 책을 읽을 겁니다. 이 책은 원고는 2014년 10월, 11월 달에 원고는 벌써 완료됐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고, 세월호 사건이 났었을 때 쇼펜하우어, 우연히 쇼펜하우어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게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으로 또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그게 또잘 되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도 책으로 나오고, 그 다음 책이 이 책이었어요. 10월, 11월에 8주 동안 계속 A4 용지로는 거의 30페이지씩 되는 분량으로 써냈는데, 그것을 출판사에 넘기니까 또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30쪽씩 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많이 줄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또 빠진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은 철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니체, 정말 행운하였어요. 스승을 잘 만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24살 때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로 행운하였어요. 저의 말로 하면은 천운을 가진 학자였고, 리칠이라는 선생이 속된 말로 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한번 학생한테 너 이제 교수가 되라 하고 추천서를 쓴단 말이에요. 24살에. 상상을 해봐요. 24살에. 학문의 정점에 서버린 그 영광. 책이 한 권도 없는데. 니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동료 교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이 나올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이 저기 뭐라고. 수많은 알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교수가 되고 나서 한 3, 4년 후에 내놓는 책이 이 비극의 탄생이에요. 마치 자기 박사학위 논문인 것처럼 큰 마음으로 내놓았어요. 그가 선택했던 학문은 신학과 고전 문헌학이에요. 신학은 아버지가 목사였고 엄마가 목사의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내력으로서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혹은 이 젊은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돼요. 질문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 해주고, 성경책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죽음 이후에 그것을 준비하는, 혹은 지금 이쪽에서의 현상계에서의 삶은 그냥 희생해야 하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 삶의 가치를 좀 느끼고 싶은데, 그래서 신학은 곧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고전문헌학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학문이에요. 고대 폐허가 된그 문화,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젊은이의 이 처녀작 비극의 탄생을 탁 펼치면
정말 복잡한 게 자꾸 떠올라요. 글은 1872년에 쓰여졌는데 1872년은 또 엄청난 해예요. 1870년, 71년 이때쯤 그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프랑스를 깨고 이긴단 말이에요. 빌헬름 1세가. 빌헬름 1세가 부하는 그 누구죠? 비스마르크를 데리고 승리를 했어요. 이 승리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비교를 하기를 2002년도 우리 4강 신화를 한번 여기 비교해 봤어요. 우리는 그냥 4강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온 국민이 막 광기에 빠져갖고 막 버스 위에 올라가고 막 저도 우리 동네 가다 고가도로 보통 차가 다니는 곳인데 그쪽을 막 꽹가리치면서 행진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상상을 해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갖고 승리를 했어요. 그 민족의 승리감은 얼마나 광기에 차 있었을까?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인데,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전쟁을 해갖고 완전히 탁 무릎 꿇게 해버렸어요. 황제한테 탁 무릎 꿇게 하고 용서, 와, 우리 국민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전율을 느낄 거예요. 전율이 그냥 싹 느껴질 텐데. 이때, 니체는 글을 썼고, 오히려 프랑스를 옹호하는 글을 쓰고, 독일을 욕하는 글을 쓰고, 그래서 그런지 가장 니체의 철학을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인 그 학파가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는 프랑스 학파란 말이에요. 독일 철학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읽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자기 문화를 이해해주고. 근데, 이 비극의 탄생을 펼칠 때 처음 접하게 되는 글의 제목은 자기 비판의 시도예요. 또, 연도를 보면은 1886년이에요. 그 횟수로 정확하게 하면 14년 이후에 이 서문이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1886년은 또 어떤 해인가? 1886년. 예를 들어서 1872년에 처녀작이 나왔어요. 비극의 탄생이. 그 다음에 73부터 76년인가 여기서 반시대적 고찰이 쓰여져요. 또 88년부터 78부터 80년인가요? 그때가 이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 쓰여지고 81년에 아침놀, 82년에 즐거운 학문, 그 다음에 83년부터 85년까지 이때가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선악의 저편이 86년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 서문이 쓰여졌어요. 비극의 탄생을 다 완료해놓고 출판했다가 자기 비판의 시도라는 서문을 맨 앞에 놓는데 그것이 쓰여지는 연도가 이 자기의 주요 저서들이 다 출판된 다음에 지금 비극의 탄생의 서문이 쓰여졌다는 이 사실. 저도 저의 유학 갔다 오자마자 써놓은 책이거든요. 나르시스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란 책. 지금 읽으면 이건 글도 아니에요. 어유 독일어로 생각해갖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문장이 엄청나게 만연체고 막 부끄럽고 그 책을 만약에 다시 이제 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서문을 한번 다시 써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 그래서 서문의 제목조차도 자기 비판의 시도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비판이 이렇게 42살이 된 이때 자기 비판이 형성됐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니체 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니체는 본능적으로 비판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비판. 그러니까 니체 철학은 극복의 철학이라 그래요. 어디까지 극복해야 되는가? 물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제 초인까지
올라서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극복에 극복에 극복을 거듭해갖고 원숭이에서 인간 되고 인간에서 막 초인으로 넘어가고 또 하루에 막 10번씩 극복하고 낙타가 막 사자 되고 사자가 어린아이 되고 막 계속 모든 전집을 통해서 계속 극복하라 극복하라 그런 것만 쏟아내는데 살고 싶으면 믿으라가 아니라 살고 싶으면 극복하라예요. 그런데 이 비판이 40대 돼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읽게 될 텐데 10세, 10살 났을 때 써놓은 글을 우리 한번 읽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 비판이 대단한지. 그리고 10살 난 아이가 쓰는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10살 때 일기 쓰라 그러면 오늘 비 왔다 이 정도로 문장을 끝낼 텐데 이 10살 난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자기 비판까지 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인용문 읽을 겁니다. 첫 번째 인용문요. 이 시기에, 이 시기는 그 10살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나의 첫 번째 시 작품들이 또한 쏟아졌다. 이 첫 번째 시들에서 묘사하고자 했던 것들은 자연적인 경관들이었다. 그러니까 10세 때 벌써 자연을 관찰하는 법에 벌써 몰두했어요. 예를 들어서 괴테를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 경관을 그러니까 시선을 자연으로 바깥으로 옮긴 때는 벌써 20대가 넘었단 말이에요. 괴테는 그 전에는 슈투르문트 드랑이라 그래갖고 질풍노도기라 그래갖고 자기 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다가 아, 안 되겠다 해갖고 모든 직책 다 던져버리고 알프스 넘어서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 이탈리아 기행을 쓰면서 고전주의로 넘어가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런데 니체를 공부하다 보면 니체는 초반부터 벌써 10세 때 벌써 바깥을 내다봐요. 이게 아주 전혀 다른 어떤 세계관 혹은 사람도 그러니까 음식도 전혀 다른 짬뽕과 짜장면 전혀 다른 맛이 있듯이 니체의 글들은 초반부터 세상을 바라봐요.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드넓은 곳. 장관을 이루는 현상들, 형상들의 자극을 받은 이 소년의 마음은 이 소년의 마음, 즉 니체는 어린애가 자기 자신을 벌써 객관화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 글 쓰라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글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이 소년의 마음은 하고 객관화했어요. 대상화 시켜버렸어요. 모든 이 단어들을 시 언어 속에 담아내 내고자 했던 것이다. 소름 끼치는 바다 모험. 아이들 맨날 글 쓰라 그러면 이런 글 쓰잖아요. 모험 이야기 얼마나 아이들의 주제일까요? 그런데 소름 끼치는 바다 모험. 소나기가 내리던 날 횃불을 들고 모순이에요. 소나기가 내릴 때 횃불을 들어요. 이러한 모순 속에서 벌써 어린 아이는 뭔가를 시도하고 있어요. 등이 이 시기에 쓰인 시들의 첫 번째 소재였다. 나는 어떤 모범을 두고 따라 한 것이 아니었다. 야, 어린애가. 우리는 보통 청소년 시기까지 멘토를 원하잖아요. 모범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10살 난 이 소년은 누구를 따라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10살 때 벌써 예술이 시작되고 있어요. 창작, 창조가 시작되고 있어요. 누굴 따라한 게 아니니까. 어떤 시인을 흉내낸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저 영혼이 내게 주는 인상 그대로를 글로 만들어 보려 했을 뿐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니체 철학은 각 책마다 서론마다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항상 니체는 어떻게 글을 쓰냐 하면은 환청을 듣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서 디오니소스 극장에 가서 뭔가 옛날 디오니소스 신이 뭐 노래하는 걸 듣는다든가 그러면서 글을 쓴다든가 또 이따가 읽게 될 텐데 책방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딱 읽는데 어떤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뭐 철학적인 사고를 시작한다든가 지금 이 아이는 자기 영혼이 자기한테 들려주는 소리를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가 거의 미치기 바로 직전에 쓰는 디오니소스 송가 같은 걸 읽어보면은 나는 너의 진리다라는 말까지 해요. 나는 너의 진리다. 나는 너의 미궁이다. 나는 너의 미로다. 도대체 나는 누굴까 그럼? 그냥 뱅뱅 돌아요 내 안에서. 물론 실패에 가까운 시가 탄생하기도 했다. 거의 모든 시들이 보여주었던 언어는 격렬하기만 했다. 이건 저도 많이 반성하듯이 읽어요. 언어가 격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한 시들은 언어가 너무 격렬해. 하지만 이 첫 번째 시기는 그 다음 어떤 시기들보다 훨씬 사랑스럽기만 하다. 제 책도 그런 것 같아요. 나르시스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라는 저의 처녀작은 정말 문장답지 않은 문장이지만 그래도 내가 박사학위 받고 나서 거의 1, 2년 만에 한국 와서 써낸 책이라서 사랑스러워요. 그래도 나의 첫 번째 자식이라서. 작은 책 한 권을 집필하여 그것을 스스로 읽어보는 것이 늘 지니고 있던 나의 계획이었다. 어린애가 벌써 작은 책 한 권 써서 스스로 읽어보는 게 제 꿈이래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그 자서전을 써놓고 저녁마다 이렇게 읽어보는데 제일 재밌어요. 이런 책 읽는 것보다 내 자서전 읽으면은 읽으면서도 가끔 눈물 흘리고 막 니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벌써 10살 났을 때 자기의 꿈이 작은 책 한 권 써갖고 스스로 읽어보는 것. 이 작은 허영심, 그러니까 자기 책을 써갖고 자기 스스로 읽어보는 그거를 겸손하게 표현해서 허영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작은 허영심을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그 당시 이것은 그저 하나의 계획에 지나지 않았었다. 시작은 늘 그렇게 어렵기만 하다. 좀 중략했습니다. 생각 없이 쓰인 시. 가끔 우리도 그래요. 생각이 없다. 시는 쓰긴 썼는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빠져있는 그런 시. 그것은 쓸데없는 말들만 나불거렸고 저도 지도교수님한테 엄청나게 혼날 때가 많았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만 써놨다 이렇게 막 지적하면서 빨간 밑줄을 쳐놓기도 했어요. 지나친 비유들로만 포장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속은 벌레 먹어 썩어 문드러졌지만 겉은 새빨갛게 빛나는 사과와 같았다. 문학다운 문체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니체가 갖고자 했던 벌써 10세 때 도달하고자 했던 문체는 문학다운 문체예요. 그가 쓰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문체는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낼 능력이 부족했던 머리는 쓸데없는 말들만 양산해내고 있었을 뿐이었다. 저는 감탄해요. 10살이에요 지금. 이 독일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야, 이 추상적인 단어를 10살 애가 어떻게 이걸 다루고 있을 수. 정말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정말 언어의 천재인 것 같고. 그 다음 텍스트는 인용문을 읽을 텐데 이제 또 자기 비판의 시도 이제 첫 대목이에요. 첫 대목. 자기 비판을 이제 42살이나 된 사람이 자기의 처녀작을 14년이나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읽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의심스러운 책,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틀림없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매력적인 질문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매우 개인적인 의문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의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의문이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은 그 질문. 예를 들어서 이제 서문 전체에서 느끼는 거는 니체 철학 전반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886년이라는 요 연도는 벌써 자기 모든 철학이 완성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서문 속에 자기 철학을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해놓았어요. 그 개인적인 의문이 뭐냐 하면 디오니소스예요, 그냥. 디오니소스적인 게 도대체 뭘까? 이에 대한 증거는 이 책이 형성된 시기인데 1880년부터 1871년까지 보불전쟁이라고도 하고 프랑스 독일 전쟁이라고도 하고 하는 또 프로이센은 독일의 과거의 국명이에요.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이라는 어수선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쓰였다. 베르트 전투. 베르트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프랑스의 도시예요. 베르트 전투의 포성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동안 꼬치꼬치 캐기를 좋아하고 수수께끼 풀기를 좋아하는 이 책의 저자는 알프스의 어느 구석에서 난해한 질문을 골똘히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전황이 근심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무관심하기도 했다. 저는 올림픽 때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은 결과는 보고 싶어요. 그래 TV는 틀어놓고 공부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공부는 하고 있고 와 그러면 또 뭐지? 뭐 꼴렀나? 그러고 똑같은 상황 같아요. 지금 전쟁에 관심은 있는데 책을 쓰려고 알프스에 와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인들에 대한 자기 생각,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인들에 관한 자신의 생각, 그게 니체 철학이에요.을 적어 나갔다. 이것이 이 뒤늦은 서문을 헌정할 기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 책의 핵심이 된다. 즉 니체는 자신의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이 책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 하면은 맨 첫 번째 문장과 제일 끝 문장만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은 의심스러운 책이라고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는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이 접근하기 어려운 책을 접근하려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돼. 공부는 어려워요. 요즘 한동안 한 10년, 20년 동안 1997년에 그 IMF를 받으면서부터 당하면서부터 우리 학계에 유행했던 단어가 쉬운 단어들이에요. 뭐 무엇의 이해, 뭐 유럽의 이해, 뭐 전부 다 공부는 전부 다 쉽게 해야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쉬운 공부 없어요. 뭐든지 배우고 싶으면 정말 죽을 똥을 싸야 돼. 배우고 싶으면. 그 다음 주제는 니체의 분신 자라투스트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왜 자라투스트라가 벌써 언급이 되냐 하면 알프스라는 말 때문에. 알프스에 갔단 말이에요. 괴테도 알프스를 넘어서면서 감정이 정화되고 이제 이성과 균형을 잡아가면서 고전주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알프스에서 제2의 탄생을 경험했고 파우스트 2부의 초반에 보면은 알프스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 이제 난 다시 태어났어 막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니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알프스에서 그의 자아를 발견한 그 제2의 탄생을 경험해요. 특히 질스 마리아라는 마을에서 혹은 도시에서 실스 마리아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근데 독일어는 S가 앞에 있으면 질스 마리아라고 발음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는 질스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영화도 있어요. 영화는 실스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와 있어요.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 질스 마리아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이 책 나올 때는 그 번역자 의도대로 그대로 옮겨놓았지만 이제는 좀 제 의도대로 좀 바꾸어 놓았어요. 여기 앉아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물을 이렇게 첫 행을 바꿨습니다. 왜 여기 앉아라고 이렇게 어순을 바꿨냐 하면은 원문이 여기라는 here라는 그 어순 그대로 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앉아 나는 하고 나는이 한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 행 중에.
그래서 그것을 니체의 우도를 따라서 여기 앉아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또 시제도 원래는 이건 독일어에서는 바르텐트하고 그 부사로 만들어 놓았지만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를 보면은 자스라고 앉아 있었다는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에서 과거 시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요 기다렸다 요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기다림의 대상인데 무를 기다린다. 이 문장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까뮈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거기에서는 잘못된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고도를 기다리려고 하고 그럼 고도를 기다리면은 실존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냥 나무답지도 않은 나무에 그냥 갇혀갖고 그걸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황량한 그 시골길에서 계속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갖고 내일 또 오겠지 하고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기다림 말고 니체식의 기다림은 물을 기다린다. 물을 기다린다.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많은 사람이 명상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물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좀 연상을 하는데 명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뭔가 기다려요. 열정적으로 뭔가 해요. 하지만 다 비워버리려고 해요. 그냥 아트만이라고 해서 아트만은 호흡이란 뜻인데 그 호흡에 집중하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 아트만이 브라만과 만나면 그게 해탈의 경지인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경지인데 구원의 경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는 하나님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공으로 무로 내 안에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그 경지가 되면은 바로 이행으로 들어갈게요. 선하게 저편에 갈 수 있어요.